이곳 마라구산 지역은 해발 600m의 분지가 있어 바나나를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게 다 바나나라니. 이야,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좁은 사이길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수확한 바나나를 옮기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동시에 바나나 농장으로 출근하는 작업자들. 손에는 바나나를 수확하는 데 필요한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바나나 줄기가 나무처럼 크다 보니까 농장이 아닌 거대한 밀림 속을 도는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오늘 수확할 바나나 과실을 찾는 작업자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멈춰서는데요. 대체 이끈의 정체는 뭔가요? 마킹사 칼리브레이터. 수확할 바나나를 찾으면 먼저 끝에 칼이 달려있는 장대로 위에 있는 줄기의 반 정도를 잘라서 가지가 땅 쪽으로 구부러지게 만들어줍니다. 높은 곳에 있는 바나나를 상처 없이 안전하게 수확하기 위함인데요. 비닐을 찢자 우리가 아는 바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출용이라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한다는군요. 하나의 바나나에는 보통 10개에서 12개의 송이가 층층이 자라납니다. 전체 무게가 30kg에서 40kg 정도 되죠. 드디어 시작된 수확 작업. 자를 때는 전체를 한 번에 자르지 않고 아래서부터 한 송이씩 잘라서 옮기는데요. 자칫하다가 떨어뜨릴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라낸 가지에서 나오는 유액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액 안에 천연 고무인 라텍스 성분이 있는데 묻어서 굳어버릴 경우 떼어내기가 어려워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까닭입니다. 생각보다 신속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신경 쓸 때가 많다 보니 바나나 수확은 경력 10년 이상의 작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억세고 단단하다 보니 한 송이를 자르는데 세 번의 칼질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다칠 수도 있기에 계속 긴장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고된 작업이죠. 수확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칼. 그래서 작업자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이라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 이런 노력 덕분에 마지막 바나나 한 송이까지 상처 없이 수확했습니다. 옮기는 일을 전담으로 맡은 작업자도 있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까닭에 전용판 위에 올려서 트럭이 있는 곳까지 나르는 것인데요. 쉬워 보이지만 이 역시 신경 쓸 게 많답니다. 보통 바나나 한 송이의 무게는 3kg 내외. 판 하나에 두세 개가 올라가니 많게는 9kg을 어깨에 올리고 수십 미터를 걸어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빠르게 걷게 되면 바나나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바나나를 수확하러 가는 작업자들. 수출 물량을 맞추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이번엔 얼마 걷지 않고 수확할 바나나를 찾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노련한 솜씨로 줄기를 잘라서 수확하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상처 하나 없이 잘 자란 바나나. 수확하기 딱 좋은 상태인데요.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정성과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It's around 43 to 47 weeks, but the time of planting until the harvest.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 과일이라면 안에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씨앗이 없는 야생 바나나를 개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그 비밀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캐는 사람들. 우리나라 초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바로 어린 바나나랍니다. 채취한 뿌리 중심부를 잘라내고 여기서 생장점을 추출해 4등분 하는데요. 이렇게 채취한 생장점은 무균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6주에 걸쳐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 아래 총 6번의 분할과 배양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싹이 나서 바나나 모종으로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In a sucker, we produce 300 seedlings. So you can see later that these 300 seedlings would produce 300 banana plants in the farm. 모종을 심고 난 뒤 약 8개월 동안 있으면 이렇게 우거질 정도로 커집니다. 키우는 사람의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품질 관리가 시작됩니다. 농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작업자. 발견하는 즉시 사다리를 세우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바나나의 경우 최대 8m까지 자라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오금이 저릴 정도죠. 꼭대기에 올라 찾은 것은 바나나 봉오리. 작업자가 하는 일은 꽃이 피기 전 바나나 봉오리에 비닐 씌우기입니다. 그냥 사다리 위에 서 있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비닐 씌우는 작업을 하느라 오직 두 다리로만 사다리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줄기에 뭔가를 적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건가요? Then the initial name of the operator, so Jimmy to Bill. Then the sign for any angle to look to see this. 나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거운 사다리를 들고 발견할 때까지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사다리가 어깨를 짓눌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살핍니다. 이 작업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100 times. 100 times? Yeah. I had experience about falling down. And not only one, but so many times. I already heard that during the down. 과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꽃. 그렇기 때문에 시작인 꽃봉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닐을 씌워줍니다. 작업자가 이렇게 열심히 비닐막 작업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총체벌레를 막기 위함인데요. 바나나 봉오리가 총체벌레의 습격을 받으면 껍질에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품성이 없어져 아예 폐기 처리하는데요. 1년 동안 쏟은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한 봉오리는 커져갈수록 색도 자줏빛으로 진해지고 무거워지면서 땅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랍니다. 더 자라면 잎이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바나나 한 송이에 해당하는 이른바 바나나 핑거가 나와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우리가 아는 바나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종을 심고 나서 수확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바나나 농장 작업자의 정성과 노고는 끝이 없는데요. 봉우리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 다시 한번 올라가서 더 넓은 비닐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새와 곤충을 비롯해 먼지까지 막아줘서 바나나가 더 잘 자라기 때문이라는데요. 먹을 땐 몰랐는데 하하, 이렇게 보니 바나나 한 송이가 자랄 때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나나 농장. 이곳을 찾는 이가 또 있습니다. 올해로 8년차인 멀린 씨도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며 일을 하는데요. 그녀 역시 바나나에 매달려 있는 봉지를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쁘게 발을 움직이는데요. 자신의 키보다 3배나 큰 사다리를 올린 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위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봉지 속에 있는 건 봉오리가 아닌 바나나입니다. 살펴보니 잘 자라고 있는 바나나 송이에 비닐을 씌워주는데요. 다른 작업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일을 계속하는데요. 바나나는 특이하게 한 송이에서 두 줄로 자라는데 부피가 커지면서 앞뒤가 서로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나끼리 눌리거나 짓무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쏙쏙 작업이 필요한 거죠. 다 자라기 전에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오직 다리에 의지한 채 작업을 이용하는데요. 담력과 체력이 없인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겉 비닐을 다시 씌워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무에 날짜와 작업자의 이름을 쓰고 내려오는데요. 병해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닐 끝을 야무지게 묶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다시 작업할 바나나를 찾아 떠나는 길. 8년째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장애물도 쉽게 건너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사 까라우 사 오초 오라스 120 스템. 그러려면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5m 높이의 사다리를 들고 다니며 하루 동안 120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멀린 씨. 단련이 됐다고 해도 고된 일인데요. 이 작업이 단순해 보여도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기계나 다른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슬슬 피곤이 몰려올 시간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작업자들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자식처럼 키운 바나나. 수확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또다시 작업을 하러 가는 멀린 씨. 이렇게 작업을 마친 바나나는
아래쪽이 꽉 묶여 있는데요. 속속 작업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이 묶여 있지 않은 것도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바나나는 속속 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이런 바나나가 농장 곳곳에 퍼져 있다 보니 눈과 다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걷는 거리만 5km 가까이 된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일쑤인데요. 체력 좋기로 소문난 멀린 씨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11시, 일하는 시간 중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동료들과 먹는데요. 일하느라 내내 굳어있었던 얼굴이 이제야 펴집니다. 라미 고통 라미 고통 라미 나랑가 고통. 멀린 씨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8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쓰러진 후였는데요. 살 길이 막막했었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3남매를 키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일이 있어 더 이상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나 농장은 소중한 생업터죠. 그래서 최상품의 바나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바나나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할 때마다 한 줄기당 버는 돈이 한화로 약 150원 정도. 한 달이면 약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하는 것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답니다. 오후 3시, 고된 하루를 끝내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종일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딸이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바나나로 요리를 만들 모양인데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바나나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튀기거나 구워서 먹는데요. 설탕과 바나나를 넣고 튀겨주면 금세 완성이 됩니다. 처음 보는 요리지만 설탕과 함께 튀긴 바나나.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농장에서 막 일하고 와서 바나나를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지만 멀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는군요. 바나나가 계속 자라는 이상 이들의 행복도 계속 커져갈 겁니다.